안녕하세요, 힙입니다. 이번에는 포켓몬 키즈 월드 챔피언십 2022년 8월 8일에 나온 거고요. 반다이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걸 예전에 구매했다가 이제서야 리뷰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렇게 포켓몬 키즈 하면 작은 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풀세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종류는 15가지인데 여기서는 2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는 중복이 된다는 건데요. 한번 열어보면 한 상자에 이렇게 24개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씩 꺼내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그림별로 한번 세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작은 상자가 되어 있고 이 뒤에는 종류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포켓몬이 들어가 있는지 위랑 앞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바로 첫 번째로는 메가 리자몽 X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이 피규어랑 그리고 껌이 들어가 있는 시관 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포장은 그냥 이렇게 비닐 하나랑 피규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메가 리자몽 X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포켓몬 퀴즈 같은 경우는 이게 딱딱한 게 아니라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안에가 뚫려 있는 게 특징입니다. 도색이나 뭐 조형이나 이런 거는 진짜 깔끔하게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 껴가지고 놀 수도 있는 손가락 인형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무드등 만들 때 포켓몬 퀴즈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여기 안에서 불빛을 켜면 이게 약간 무드등 형태로 만들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포켓몬 퀴즈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메가 리자몽 X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열어보면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겉표지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렇게 두 번째로는 메가 리자몽 Y가 나왔습니다. 이번 메가 리자몽 Y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이 XY는 리자몽이 바로 메가 진화한 포켓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 두 개 다 들어있네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으로 XY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를 확인해보면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바로 메가 루카리오가 나왔습니다. 이 포켓몬 또한 루카리오가 메가 진화한 포켓몬이고요. 루카리오는 6세대에서 경투 강철 타입 파동 포켓몬이에요. 지우가 갖고 있는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메가 루카리오가 나왔는데 포켓몬 퀴즈 같은 경우는 1:1 비율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특징적인 비율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피규어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바로 드레팔트인데요. 상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짠! 피규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드레팔트 같은 경우는 8세대 포켓몬이고 드래곤 고스트 타입 스태스 포켓몬이에요. 이번에는 이 드레팔트가 뭔가 이렇게 엎드려서 날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보통 여기 머리 쪽에 드라꾼이라는 포켓몬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포켓몬 퀴즈에서는 드라꾼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바로 메타그로스가 나왔는데 이 메타그로스 같은 경우는 강철 에스퍼타의 무쇠다리 포켓몬이에요. 그리고 3세대 포켓몬이고요.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 메타그로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도색이나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가디언이 나왔는데 이 가디언 같은 경우는 3세대에서 나온 포켓몬이고 에스퍼 페어리타의 포용 포켓몬이에요. 근데 이 가디언 역시 약간 좀 아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망나뇽. 이 망나뇽은 1세대에서 나온 포켓몬이고 드래곤 비행타입 드래곤 포켓몬이에요. 최초의 드래곤 타입 포켓몬도 나온 포켓몬인데 1세대이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정말 귀여운 모습으로 웃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도색도 깔끔하고요. 이렇게 EV 진화 세트가 나왔어요. 바로 주피썬더, 부스터, 림피아, 샤미드나 뭐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나왔었어요. 이게 한 번에 다 나오지 않고 나눠져서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세 마리가 나오는데 한번 하나씩 열어보면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주피썬더는 1세대 포켓몬이고 전기 타입 번개 포켓몬이에요. EV에 천둥의 돌을 사용해가지고 진화하는 포켓몬인데요. 이런 식으로 포켓몬 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가 좀 합쳐져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귀여운 외형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스터를 확인해보면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엎드려져서 나와가지고 더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다만 도색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 부스터도 1세대 포켓몬이고 불꽃 타입 불꽃 포켓몬이에요. EV한테 불꽃 채도를 사용해가지고 진화하는 포켓몬입니다. 그리고 바로 님피아를 한번 확인해보면 님피아도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님피아 같은 경우는 6세대 포켓몬이고 페어리 타입이고 연결 포켓몬이에요. 색깔이 핑크핑크 해가지고 더 사랑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포켓몬인데 바로 8세대에서 나온 포켓몬이에요. 일레진이랑 메롱궁인데 둘 다 한번 확인해보면 이렇게 일레진이랑 메롱궁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얘네 둘을 기대를 안했는데 일레진이랑 이 메롱궁이 생각보다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일레진 같은 경우는 전기 독 타입이고 점먹이 포켓몬, 그리고 이 메롱궁 같은 경우는 악페어리 타입 꾀부리기 포켓몬이에요. 싫어하는 감정을 코로 빨아들여서 강해진다고 하는데 약간 고블린? 그런 모티브를 만들어진 포켓몬입니다. 이 두 포켓몬 다 최근에 나온 포켓몬인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도색도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이렇게 일레즌이랑 메롱궁을 확인해봤고 바로 8세대 포켓몬이에요. 파라꼬랑 파크로.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면 네, 이렇게 파라꼬랑 파크로를 확인해봤습니다. 이 두 포켓몬 다 8세대 포켓몬이고 비행 타입이에요. 얘는 아기새, 얘는 까마귀 포켓몬입니다. 확실히 이번에도 진짜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도색이나 이런 것도 진짜 깔끔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둘 다 뭔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더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둘 포켓몬이 바로 최종 진화 형태가 암흑가오인데 암흑가오가 바로 8세대에서 택시 대신에 나온 포켓몬이에요. 마지막을 확인해보면 마지막도 8세대 포켓몬이고 과사삭벌레예요. 풀 드래곤 타입이고 사과살인. 이게 그냥 사과가 아니라 이게 눈이에요. 이 사과 안에 드래곤이 살고 있는 포켓몬 그런 형태의 모티브로 나온 건데 생각보다 이게 귀엽게 나온 것 같아요. 이 꼬리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켓몬 키즈 월드 챔피언십을 한번 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 같은 경우는 바로 중복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이 가디언 같은 경우가 3개나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가디언이 제일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하필 가디언이 3개나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생각보다 귀엽게 나온 포켓몬들도 있고 멋지게 나온 포켓몬들도 있어가지고 나름 만족하는 피규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요즘 대형마트에서도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곳에서 가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을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바로 이 작은 상자가 220엔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한국에서는 4,000원, 5,000원에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